최근 북한 관련 사역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네, 곳곳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들리긴 합니다만은 전면적인 국면 전환이 없는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뭐 주말 새에 있었던 북미 동향을 좀 짚어볼 텐데 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그동안 스티븐 빙언 대표하고 김혁철 대표가 실무 협상을 진행했었는데 뭐 최근에 존볼턴 보좌관도 계속적으로 연달아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최선희 외무상 부상도 점점 이렇게 수면 위로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북미 간의 어떤 강경 노선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 무협의로 끝남에 따라서 네. 한마디로 이제 후유증, 후폭풍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양측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노이에서 만났지만 이제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직후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전면적 제재를 완화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북한은 전면적 제재 완화 요구를 했고 비핵화는 영변만 주장을 함으로써 미국과 협상이 맞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떠나자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심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함으로써 지금 한 보름째 후폭풍 설전 일종의 국제적인 설전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네, 예.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에 대한 일종의 부작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서 내용이 또 있었는데 좀 이런 내용이 북한에 좀 압박을 줬을까요? 예, 일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2006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11건이 발동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1건 다 북한이 이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라고 그랬는데 이용호 외무상은 심야에서 우리는 2006년 이후에 11건 전부가 아니고 2016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민수경제에 해당되는 5건의 결의안 해제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이 지금 일종의 국제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뭐 북한 내 기독교인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리포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그야말로 뭐 세계 최악이다 이런 좀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글쎄요, 이렇게 북한 내 기독교인에 대한 염려 또 우려가 좀 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표현을 썼고요. 네. 지금 2월 말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이 뭐 골든 기회, 황금의 기회를 놓쳤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자신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인 도발과 함께 내부에 대한 압박 탄압, 특히 그중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부 단속이 강화 됨으로써 그동안 아주 물밑에서 어렵게 지금 복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압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내부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영적으로 조금 더 무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압박이 거세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뭐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내부의 또 기독교 네. 단속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좀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무장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보위부의 단속에 대해서 또 절대 쉽게 말해 적발되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상호 보호 활동 등 다양한 내부 대책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렇고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들을 신속하게 보도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이게 왜 예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동안에 북한을 뭐 회담 대표단장도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과 세미나 등 한 13번 평양을 갔다 왔습니다. 네. 과거 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조기련 조선 기독교연맹 대표라는 분이 와서 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형식적의 종교 자유를 기록은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불만 또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 유화적인 태도에 따라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미국을 상대하는 비례에서 때로는 완화했다가 때로는 단속을 했다. 이제 그런 종교를 미국과의 협상의 하나의 수단으로 또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북한에서 마음 편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 네. 좀 기도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3, 4월 북한에서는 참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선거도 있고 또 태양절도 있는데요. 향후 좀 북한의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북한은 일단은 뭐 계속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자력갱생을 갖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경제적 인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단속 자력갱생을 강성하고 있고요. 네. 이제 4월 초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예정입니다. 우리로 네. 말하면 이제 국회 결산이죠. 지난해 정책에 대한 평가, 예산 평가가 있고요.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예. 정치 관련 집회 행사 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적으로는 예, 발언은 네.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장 뭐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선희 부상 등 북한에서 나온 메시지에서 트럼프 예.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궁합 케미스트리가 매우 좋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 아직도 탑다운 방식에 의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상반기까지는 약간 말 거칠은 워딩을 쓰긴 하겠지만 어떤, 예. 바로 군사적인 도발로 해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존 볼턴 보좌관이 다시 이제 좀 등장한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은 뭐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인데 일단 악역을 떠맡아서 일단 회담 후에 책임, 결렬 책임을 이제 상대방에게 돌릴 때는 좀 매파, 강경파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볼튼하고 부상이, 최선희 부상이 이제 교대로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일단 문제를 뭐 풀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아직까지는 평가하고 네. 싶습니다. 네. 좀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좀 한국교회 역할도 궁금합니다. 대북제재 예외 조항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조항을 이용해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네, 뭐 국제사회 또 그런 핵과 미사일의 해결 문제와 동시에 또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예.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4월달, 5월달이 북한에서 식량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농사철입니다. 그래서 농사용 비닐이라든가 각종 농자재가 필요한 시절이고요. 또 식량을 직접적으로 일부라도 전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한국 교회뿐 아니라 뭐 우리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차 남북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떤 우리 정부로서는 뭐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캄보디아 등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예. 아, 돌아온 국정 현안 중에 아주 큰 과제가 지금 이 북한 문제를 푸는 건데 네. 일단 북한이 이제 우리를 중개자가 아닌 플레이어다라는 이제, 표현을 예. 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재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기 위해 촉진자를 퍼실레이터라는 네. 그렇죠. 표현을 쓰기로 함으로써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촉진을 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네. 양측들이 최고위급에서 한번 만나고 나서 헤어진 다음 아니라 예. 틈새를 파고드는데 조금 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혹시 전망을 하신다면 이게 좀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될까요? 아니면 상반기 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네.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에서 네네. 협상이 타결되면 그 이후에 이제 후속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예정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상반기 중에는 가동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한반도 상황이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는데 참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함께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성욱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